이 책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는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링크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걸 보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PDF 버전도 있고, 그죠? 근데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서 보면은 EPUB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킨들 PD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요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웹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운로드 받거나 웹 브라우저 열어서, 지금 웹 브라우저 열고 있죠, 그죠? 현재 웹 브라우저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자, 첫 번째 볼까요? The Prize and the Other Puzzles입니다. The Prize, 상, 그리고 다른 Puzzles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The Prize and Other Puzzles. 영문법 시간입니다. 영문법부터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오. The Prize and the Other Puzzles 있는데, 요 th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관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는데, 여기 앞에 이만큼 뭐가 있어요. other 앞에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걸 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뭔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죠. 그래서 이걸 관사라고 얘기를 해요.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는 무엇이냐니까, 관사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리고 관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는 더라고 있는 게 있고, 다음에 어나 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로 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관사의 종류는 세 가지.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논리학입니다. 이제는 다시 퀴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데, 이 세 사람을 이 세 사람을 서로 구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호, 그죠? 기호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죠? 세 사람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 기호를 이용한다. 고 가정하면 몇 개의 기호가 필요할까요? 몇 개 필요하죠? 세 사람이니까 세 개가 필요하다? 아니죠? 두 개가 있으면 되죠. 왜냐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기호가 있으면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기호 각각 하나를 주고 나머지 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기호도 없는 사람이 아무 기호도 없다는 것으로서 다른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구별이 되죠. 그렇죠? 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관사도 세 종류의 명사를 구분합니다. 관사는 세 종류의 명사를 구분합니다. 첫째는 정해진 대상. 정해진 대상. 그죠? 정해진 대상은 특정하다고 하죠. 특정 대상. 둘째, 불특정한 하나. 그죠? 셋째는 불특정한 여러. 이렇게 세 종류로 명사를 구분을 하는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공간을 나타내는 건데, 자, 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거, 이것이 뭐냐니까 관사를 더를 쓰게 됩니다. 불특정한 하나는 어나 언을 쓰게 돼요. 그리고 불특정한 여럿은 지로를 쓰는 거죠. 지로. 관사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명사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명사가 두 개 있나요? 프라이즈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이게 명사예요. 그리고 퍼즐즈라고 하는 것도 명사입니다. 이것도 명사예요. 그리고 관사는 증권사가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상이 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상, 특정한 관사가 있고, 그리고 제로. 여기 있는 것이 제로 관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로 관사. 제로 관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불특정한 여러 개. 불특정한 여러 시니까 제로 관사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관사가 좀 다 두 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명사 앞에는 반드시 하나의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명사 앞에는 반드시 하나, 꼭 하나, 꼭 하나의 하나만, 꼭 하나만의 관사가 위치합니다. 그 관사의 종류는 세 가지다. 꼭 하나, 반드시 하나, 꼭 하나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하나, 꼭 하나, 더가 있고 여기는 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은 이걸 뭐 다른 말로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명사는 문장 내에서 반드시 명사구를 noun phrase라고 표현합니다. noun phrase에서 NP라고도 표현해요. noun phrase. 쓰인다. 명사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사구 이꼬로는 명사 더하기 수식을 하고 얘기해요. 수식. 자, 이 수식어가 되는 게 뭐죠? 명사의 수식어 형용사잖아요. 관사도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유 형용사 그죠? 이걸 ADJ라고 표현해요. ADJ adjective의 약자입니다. adjective 약자인데 형용사는 뭐가 있느냐니까 이렇게 관사 the, an 그리고 지로 관사 그 외에 수량을 표시하는 거 있죠. 수량을 표현하는 게 뭐 much, few, many, 뭐 other 그 another 그 other은 un plus other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죠. un은 간사잖아요. 그죠? un plus other 하면은 이거는 복수가 되는 거죠. other 뒤에는 이렇게 복수가 옵니다. another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nother 뒤에는 단수, 퍼즐 s가 없이 단수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외 기타 이런 것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명사구가 되고 명사구 형태로서 문장 내에서 쓰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이 관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Three Little Puzzles 했어요. 세 개의 작은 퍼즐들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같이 또 보겠습니다. Three Little Puzzles 됐는데 자, 3는 여기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1, 2, 3 여기도 들어갑니다. 1, 뭐, 2, 3 그리고 first, second 등등이 등등 1, 2, 3 등등 그죠? 저 이 앞에 있는 요 녀석을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니까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 그리고 얘들을 서수라고 그래요. 하나는 카디날, 하나는 오디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용 보니까 명사구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명사구 명사구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실 명사구는 반드시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명사와 반드시 하나의 간사와 그리고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형용사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구를 구성합니다. 그죠? 자, 명사구 다시 얘기해 볼까요?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명사, 반드시 하나의 관사, 그리고 형용사가 하나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Three Little Puzzles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앞에 관사가 있어요. 여기 제로 관사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제로 관사 제로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명사가 있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들 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명사구에 명사구 속에 있는 형용사들아, 형용사들은 순서가 있다. 그 순서가 뭐냐는 거죠.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순서가 뭐냐니까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낫겠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관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관사. 그리고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합쳐서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순서를 갖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놓을까요?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걸 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 번역 엔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봐둬야 돼요.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필수. 필수니까 빨갛게 표시해 놓을까요? 얘들은 꼭 봐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빨간색은 좀 그렇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죠? 그리고 바탕을 회색을 줄게요. 얘네들은 꼭 봐야 됩니다. 관사와 명사. 그리고 숫자를 나타내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고, 그런 다음에 기타 형용사가. 그리고 명사 뒤에도 기타 형용사. 그리고 관사 앞에도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관사 표는 형용사가 all, bus, have 같은 형용사가 있고, 여기 오는 수량사는 one, two, three. one, two, 등등. 혹은, first, second 등이죠. first, second 등등. 그죠?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죠? 뭐가 있나요? 그렇죠? many, much, few, little. 이런 것들이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관사 뒤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형용사 이런 거는 기타의 뭐 pretty, 나 뭐 기타 뭐 beautiful, beautiful. 제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 다 나왔습니다. 명사. 그리고 기타 형용사 뭐 admirable, beautiful도 올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이 기타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관사는 뭐죠? 더가 오거나, 혹은 어언이 오거나, 혹은 제로가 오거나, 이 순서대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꼭 와야 되는 건 뭐예요? 2번하고 5번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필수였어. 잘못했네. 얘 두 개는 필수였어.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온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ll the money from my boss is given to my wife.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주는 돈은 몽땅 다 우리 집사람한테 줘요. 너무나 훌륭한 하스랜드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한다 그러면 순서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하나 빼먹었네. 여기 주로 오는 게 뭐냐니까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뭐냐니까 전치사 다기 명사구. 자, 그래서 보면은 명사 얘가 많이, 관사 더 앞에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 올, 그리고 많이를 꾸며주는 전치사구인 from my boss. 그죠? 이렇게 해서 명사구가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또 잠깐 보자. 예. 그리고 관사 역할을 하는데 이걸 관사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만은 사실상 관사로 역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명사의 소유격이라고. 예를 들어서 my, his, her 등등 이런 것들이 관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관사는 반드시 하나, 꼭 하나만 와야 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네.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죠? 얘기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도 오고 어도 온다거나 언도 오고 제로도 온다거나 마이도 오고 뭐 더도 온다거나 이 두 개 같이 섞일 수는 절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만 와야 돼. 이해되시나요?